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레이맨 리버스 케이지 감옥을 반대로 깨는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요. 일단은 스테이지를 모두 열어놓고 그 다음부터 감옥을 깨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일단은 이 스콥스를 깨놓고 스콥스 가는 길까지 열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시간 동안은 감옥 깰 수가 없어요. 대충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1시간 동안 일단은 저는 굉장히 감옥을 깨고 싶은 욕구를 참고 스테이지를 진행을 해야 돼요. 졸리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30분이라서 제가 방송 끄고 싶다 그래가지고 에이씨 감옥을 안 깨기 위해서 일단 일로 뭐 하다가 아침이 되겠지. 하다가 아침 될 때까지 그냥 좀 최대한 빠르게 한번 기록을 깨보도록 하겠어요. 누르면 안 되지, 아직은? 야, 전에 올아이템 그 모드를 했을 때, 올아이템 챌린지를 했을 때는 그 2시간 반 정도 조금 안 됐거든요? 제 최대한의 스피드. 근데 아마 올라이프를 하면 그거보다 조금 짧을 거예요. 온라이프는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온라이프를 제가 나중에 한번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또 찍어보기로 하죠. 뭐 제가 뭐 맨날 레이맨만 하고 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이런 식으로 가면 이러면 올아이템을 갈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일단 감옥을 열지 마시고요. 올아이템 때는 쟤를 죽이고 가는 경로가 편하긴 해요. 다 먹어야 하니까. 자, 매달릴 수 있대요. 유튜브 막 켜고 할 거 그랬나? 한번 유튜브로만 방송할 거 그랬나 내가? 파일 남기기 귀찮은데. 제가 PC 환경이 안 좋아서 그냥 갈게요.
깨고 싶지만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아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타이밍 안 맞아서 죽었는데 자꾸 왜 이러지? 쟤를 깨지 마시고 뭔 얘기를 하는지 까먹었는데 뭔지 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맞다 그 얘기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이 PC 버전보다 조금 빨리 끝날게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 방법을 제안한 사람이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을 한 3시간 10몇 분인가를 했거든요. 참아야 하느니라 감옥을 보더라도 참아야 하느니라. 피를 먹고 갈 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많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라이프는 필수인데 솔직히 이거는 진짜 체력 싸움이에요. 막 4시간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체력상 피 좀 먹고 가려고. 타이밍은 거의 비슷하게 없네. 최대한 안전하게 가려고 했는데 한 대 맞았네. 노이트도 아닌데. 아이고야. 눈이 막 감기려고 하고 있어.
그 얼굴 닦을 물티슈나 옆에 하나 꺼내놓고 할걸. 얼굴에 막 기름기 나나 그래. 아까 빵을 먹 방송하면서 빵을 먹었더니. 방송하면서 아까 빵 먹었더니. 겨우 그냥 가면 되죠. 격돌. 사실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리는 그게 있어요. 그 뭐냐, 슈퍼마리오 월드 올클리어가 그거는 진짜 몇 시간 잡아먹어가지고. 비슷한 것 같은데, 소유시간. 네, 좀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로우틱 그거나 한번 해볼까? 그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로우틱이나 한번 해볼까? 로우틱스 그 룰은요, 그냥 그 스피드런 하듯이 엔딩을 보되 그 팅을 최소한으로만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한으로 획득을, 보통 이렇게 그 레이맨이 이 가는 길에 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올 아이템즈하고는 되게 다른 개념인데,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스매싱을 안 먹으면 되거든. 오, 이렇게 하면 안 맞네. 사실 진짜 특정 구간의 데미지 부스트가 아니고서는 안 맞는 게 좋아요. 거기서 왜 죽었는지. 왜 요즘 나 계속 요런 실수하죠? 요즘 나 페이스 안 좋은가 봐. 왜 거기를 죽었을까? 네, 중간에 확인해가면서 가야 돼요.
위험했죠. 이게 달리기 있을 때는 저 스킬이 되는데 달리기가 없을 땐 달리기 있으면 안 돼요. 페이스가 조금 느리긴 한데 어차피 뭐 길게 보고 할 거라서. 자, 가자. 어차피 여기는 한 번 하고 끝날 테니까. 제가 하다가 좀 피곤하다 싶으면 그냥 스콥스만 끼고 끝날 수도 있어요. 오. 와, 갈 뻔했다.
그냥 갈래, 씨. 아, 지금은 죽으면 안 되는데. HP가 왜 이리 없지? 이럴 때 그냥 보너스 좀 몇 개 먹고 갈게요. 뭐 이따 또 올 거니까. 깬 거 없죠? 깬 거 없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 Thanks, Rayman, baby. This super helicopter power is for you. 근데 진짜 이거는 처음 한 시간 동안은 진짜 막 감옥에 대한 그 욕구를 참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챌린지가 집중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약간 관건이거든요.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면요, 중간에 이제 저기 보이는 감옥 있죠, 저 감옥을 깨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 감옥이 있거든요. 저 주먹을 열지 말고 외면하세요. 다행히 금색 주먹이라.
전방이 지금 최고속 되죠? 하나, 둘, 이건데 심지어 맞지도 않아요. 어차피 몇 번 반복을 하고 해야 되니까 보너스는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많이 죽고 그러면 그 컨티뉴 쓰게 되면 그만큼 거기서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 컨티뉴 그 자명 좀 그 우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요. 근데 뭐 죽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는데. 졸리다. 아, 이제 달리겠지? 현재 시각 6시 3분. 보통 저는 잘 시간 되지 않나? 나도 내가 까먹어.
시선을 그냥 빠르게 통과하시는 게 지금은 좋아요. 빨리 끝낼까요? HP가 HP가 커서 여기서 하나 둘 보너스는 가는 길이 있으면 드세요.
여기는 안 되는데. 내가 뭐하겠죠? 저기랑 헷갈렸어. 진짜 이 빈판데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가 안 나오는 거죠? 뭐야? 빨리 끝내면 되죠, 지금은. 아이고, 가끔 BJ들이 막 그 새로운 컴퓨터 장만하고 막 그러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막 이제 막 원컴 방송 하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잘 되면 투컴으로 바꾸고 뭐 그래요. 아이나이 9000 이렇게 안 쓰고 싶네요. 쓰고 싶죠? 물론 내가 아이나이 9900K를 깔고도 레이맨을 하겠지만 뭔 소리야? 이러고 나가는
제목을 하나도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위기 넘겼지 한번? 오, 그래도 안 맞았다. 기다려. 요 끝에 있으면 안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잠깐 피해주고. 씨, 왜 갑자기 프레임이 버벅거리지? 절대 백샷은 잘 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다. 이따 화장실이 마려울 것 같아. Mr. Dark kidnapped Batilla the Fairy. 말이 없죠. 열심히 감옥을 안 끼고 있어. 참아야 하느니라. 페이스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한번 일단 스쿱스 챌린지로 바꿔볼까 진짜 지금 진작에 고민했다? 지금은 열면 안 되죠? 여기서 찍고
기다려. 아직까진 스무스하지. 아직까진 스무스하죠. 좀 몇 군데 실수를 해서 그러지. 보너스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주세요. 나중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깨면 안 돼요. 좀만 참자. 58분? 스쿱스 한 시간에는 먹게. 자, 이제부터 오, 위험했어요. 95, 96. 아직은 깨지 마시고요. 뛰기 시작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거 돼버리네. 됐다. 자, 이제부터 싸움이죠. 스피드가 없으니까
주먹 스피드 다 벗고 갈게요. 어차피 피가 다 있으니까. 오, 이렇게 맞는다. 다음 스테이지에는 피가 있지롱, 피가 있지롱. 거기까지만 버티자. 그 아까 제가 뻘짓하다가 좀 이제 몇번 죽었잖아요. 여기 조회 가게에서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죽어야 되는 구간이 있었던가? 이따 한번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요. 근데 첫 스테이지에서는 일부러 죽는 구간 없어요, 저도. 왜냐면 첫 스테이지는 빠꾸 하는 데가 없어요. 돌아가는 데가 없어서. 이제 슬슬 깨기 시작하죠. 네, 이럴 줄 알았어.
에이씨. 저거 안 맞는 방법 없나? 먹었지 아까? 이번엔 맞지 말아줘. 이제 6이죠? 만약에 저거를 안 깼으면 저는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따가. 이따가 확인 잘 해봐야 되는 게. 이따가 확인을 잘 해봐야 돼. 그 문제가 있어요. 아까 그 스테이지 거를 안 깨면 여기서 오케이 두 개. 다음번에 올 땐 이제 저 위에 있는 걸 게요.
갔다 못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올라가야 돼. 못 올라가자. 그냥 저기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는 놓고. 혹시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보너스는 올라가야죠. 한 개 남았으니까 그냥 죽을게요.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한 번 더 와야 되죠. 한 번 더 올 때 보너스 먹을게.
근데 여긴 진짜 많이 연습된다. 저기 저 두 번째 공은 최대한 빨리 점프해야 돼. 요 스테이지만 겁나 연습하네. 자,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와. 절로 와버렸는데. 이제 빠른 클리어. 이렇게 구석대기로 하면 그 몹이 안 생겨요. 이제 여기선 보너스로 먹어야겠죠? 여기서 헤이프야. 와, 어이없네. 여기만 한 20분 넘게 걸려요.
어차피 저기는 못 올라온 거야.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자, 이제 깨기 시작해야죠. 깨기 시작해서 여기서 오. 아, 이건 안 되네. 씨, 저기 못 올라가는데. 여기를 못 올라가. 그래서 포기. 그냥 죽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자, 이제 네, 아주 멋있었어요. 겁나 높이 떴네. 여기 죽어야 돼. 이제 드디어
딸기.
Thank you.
에이씨. 자, 이제 여기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냥 죽으면 되는구나. 아이템들은 좀 갖추고.
하는데.
Thank you.
자, 그 다음에 열사.
가자. 열자. 만들어놓고 할걸 그랬어. 만들어놓고 할게요. 사진 찍고 갈걸 그랬어.
그냥 이대로 가. 이러면 되는구나. 갔다 오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이 있긴 하다. Hey, Raven! Take this magic seed! 애매하긴 한데.
사실 이거 리버스는요, 그냥 그 능력에 따른 그 능력 없어서 못 깨는데 중간에 이제 다시 오잖아요. 그거는 좀 그 스킵을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끝에서 끝으로 다시 오는데. 뭐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로 그냥 가야 되잖아. 깨놓고 못 돌아가거든요. 어차피 죽어야 돼. 근데 여기는 낭떠러지가 없다. 그래서 저기까지 다시 올라가야 된다. 다시 그냥 죽으세요. 저기 못 올라가요. 많이 죽어야돼서 라이프가 필요해서 일부러 죽는거야? 라이프가 필요해서 일부러 저거 먹고 가는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가는거 봐.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8시죠. 이게 그래픽카드 인코딩이 언제까지 이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아주 그냥 5기가를 넘어가고 있고 지금 파일 저장 용량이 지금 5기가 넘었어요. 이제 여기 깨야죠? 그냥 올라가 버리네. 뭐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여기죠? 이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도 왜 저거를 몰라, 씨, 보험료 찍고 갈래, 저기. 시간 엄청 날렸죠, 여기서. 몇 번을 죽은 거야. 에이씨. 어차피, 바꿔 때려 죽었는데.
주울게요. 저기를 제일 나중에 가세요. 여기 찍어놓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진 찍어놨죠? 죽으러 가면 되지. 죽는 것도 만들어줘. 저 스피드 먹고
나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아니네. 그진 연습한다고 하죠. 야, 오늘 왜 일어나요? 되게 많이 죽고 있어요, 지금. 야, 1타 2킬인데, 씨. 한 번 더. 씨. 안 그래도 여기 한 번 더 죽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를 되돌아올 수가 없어서 죽어야 돼요. 어차피 죽을 거. 오, 이러면 빨리 끝나는구나. 안되네.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피 먹어야지.
벌써 시간을 너무 많이 날렸죠. 여기는 가야지 직사인데. 보너스 좀 많이 먹고 갈게요. 보너스를 먹고 가야 되겠다. 아, 여기서 찍어도 되지? 에이씨. 여기서 찍어도 돼.
사진 찍고 가야겠다. 브라. 벌써 3시간이야, 씨. 가라앉지 못하겠다. 보너스가 없고 갈까? 내려야겠다. 너무 멀다. 가까우면 먹고 가는데. 이 시간 못하겠죠? 그리고 네? 핫!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100개를 채우고 저거 먼저, 저거 먼저 봐야지. 에이씨. 그래야지 저기서 죽기가 편해요. 아, 근데 죽을 필요가 없구나. 올라갈 수 있구나.
올라갈 수 있죠. 네, 이제 여기는 죽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피만 먹고 가자. 봉고에서 대비해서. 다섯 번째 스테이지를 먼저 깨면 되죠? 주먹 속도가 없네. 손목 불편해. 달려. 자, 이제 여기 감옥이에요. 빨리도 왔다. 아이고. 이런 짓을 다섯 번을 더 해야 돼요? 예, 봉고였어요. 솔직히 봉고였으면 약간 지겨움만도 하겠다. 차라리 그 올라이프가 올라이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아마 2시간 조금만 넘기면 끝날 것 같은. 현재까지 파일 크기는 6450기가. 한 8기가 좀 넘었던 것 같아. 여기서 달리기 쓰면 안 돼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 저 번개만 피하고 달리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 깨야죠. 아주 멋있게 뛰고 있어. 이게 뭐야? 그냥 다를게요. 저기는 다음번에 올 때 껴야 돼요. 아, 졸려. 어차피 이따가 라이프 충전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자 바로 올라가세요.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쪽으로 내려오면 볼일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빨리 깨야죠. 참 이 내가 이렇게 역주행을 많이 보기는 해보는 건 진짜 처음이다. 저는 운전할 때 역주행을 하지 않아요. 운전할 때 역주행을 하지 않고
여기를 세 번 더 들어와야 돼요. 또 위로 가죠? 살짝 나는 속도를 늦춰보려고 했는데 저게 자꾸 그러네요. 자꾸 걸리네. 에이씨. 없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감옥이죠? 기억력을 좀 기억력 되살리기 참 힘들다. 저거 먹고 가려고 100개 채우고 가야지. 여기서 팀 좀 채우고 가시오. 이따가 아마 다음 이번 밴드랜드 깨면서 아마 100개 채우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조심스레 이감을 맞춰보고 있어요. 95 이제 내려가면 돼. 100 채웠죠? 오케이. 100개 채우고. 아이고야. 한번 또 가자. 6800기가 아니 6800메가야. 이거 그나마 이제 봉골스는 좀 짜증나게 한 다섯 번인가 와야 되는데 그 뭐냐 조회 가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으로 오죠. 조회 가게 네 번. 그리고 뭐냐 미스터 스톤의 봉우리 네 번. 그리고 봉골스 다섯 번. 저거 한번 그냥 보너스 먹었어요. 혹시 몰라서. 근데 사실 뒤로 가면 이제 죽을 일은 좀 없어요. 이거 그 리버스 보통 그 레이맨 스피드런을 하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그 이 리버스는요 그 갈수록 쉬워져요. 갈수록 쉬워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마 내가 까먹을 뻔했는데 아마 이거 다음 스테이지일걸요? 여기 요 밑에 감옥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좀 약간 신경 좀 써서 다섯 개째 메롱. 자 이제 빨리 깨자. 너무 오래 걸렸다 여기. 이제 여기 더 올 일은 없겠지만 오빠 달려. 오 데미지 부스트. 그 다음에 이제 모기 둥지 가르죠. 가자. 근데 진짜 시간 많이 걸리겠다. 저기서 피 한번 먹고 갈게요. 뭐 이따 먹긴 하겠지만 드디어 와 파일이 7000MB 넘어갔어요. 자 여기는요 이제 밑으로 가시면 돼요. 드디어 밑으로.
내려가. 와, 드디어 이제 여기다. 일단은 여기에 제일 마지막 존까지 가서 제 마지막 스테이지에 감옥이 한 개가 있죠? 다 빨라 지금. 저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일단은 이번 스테이지는 그냥 통과하고. 가서 뒤로 갈수록 실수가 없죠. 갈수록 더 잘하는 것 같지. 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잘하고 있는. 참, 이 아이러니한. 리버스의 특징. 갈수록 쉬워진다. 자, 이제 여기죠. 오,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100개 채우고 갈게요. 그리고 때리고 죽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5개.
뭐야? 피 먹고 가네 일단.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진짜. 뭐 다니면 되죠?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가자. 자, 이제 첫 스테이지 거의 끝까지 가야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야이씨. 와, 미치겠다. 아, 왜 거기서 죽? 씨, HP 한배 겁나 잘하고 왔구만. 와, 짜증 날라가네. 야, 거기서 그렇게 맞고 죽나요? 자, 이제 죽어. 그래, 이렇게 맞고 죽어야 되는 건데. 헤이, 레벤! Take this magic seed. 저거는 이따가 깨고 죽어야 돼요.
현재 시각 9시 4분 졸려 죽였어요. 빨리 끝내고 자야지. 아, 나 잠 안 되는데. 해야 될 거 또 있는데.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지금 주막 스피드 최상으로 회복하고 팔꿈치 아파. 와, 개빠르죠? 이런 방법. 테디 플리즈. 매직 시드. 아직은 저거를 깰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응? 뭐야? 야,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몰라.
자, 이제. 아, 4시간 넘어가겠다. 그 안에 못 끝내겠다, 막. 빨리 끝내고 죽어야 되겠다, 여기. 6개? 다이빙. 자, 여기는요. 한번 갔다 와야 돼. 자, 이제 여기를 세 번째 스테이지.
엔딩. 오, 더 빨리 깰 수 있겠다. 죽지 마요. 위험했어. 보너스 안 먹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는 팅이 없죠. 보험용. 오, 빨리 깨겠다. 이게 되냐? 더 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잖아. 자, 잠깐만 있다가. 자, 가자. 오, 이러면 안 맞는구나. 에이씨, 하나 맞았네.
아, 힘들었어요. 그래도 방송에서 했을 때보다 더 잘 나왔다. 방송에서 했을 때보다 더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녹화 종료하고 기록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